한 번만 인사하고. 아, 네. 정말. 오늘 만감이 교차합니다. 오늘 천안에서 경기를 하게 되어서 감정이 이겼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겨서도 기분이 좀 그렇고 아마 졌더라면 더 마음 편했을 텐데 경기에 또 현대를 만난다면 조금 오늘보다 좀 더 나아질 것 같아서 네,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다음 경기도 준비 잘하겠습니다. 시작! 이게 뭐죠? 어떻게 하는 거죠? 시연수 땀 수건 선물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수건 선호하시나요? 그거는 제가 현대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쓰고 있는 수건이 있기 때문에 그 선물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제가 은퇴 때까지 쓸 겁니다. 네. 5연승 소감이요. 5연승 하니까 너무 좋아서 6연승도 하고 싶고 7연승도 하고 싶고 10연승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. 네. 오늘 10점 만점에 몇 점을 하라면 전 한 3점? 한 20득점 하고 싶었는데 아 네 그런 것 같고 그곳은 행복한 영석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. 제가 현대에 있으면서 이적을 하면서 다른 팀에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팬들이 좋아할까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밝게 뛰어다니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팬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 문성민 대신에 박철호 하시고요. 사실 저희 86이랑 85는 거의 형제입니다. 네. 형제같이 또 친구같이 때론 되게 힘들 때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형제이기 때문에 네 전 둘 다 사랑합니다. 네. 철호 형 사랑해요. 부족한 게 무엇인가요? 아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. 이런 신영석의 최태훈 감독이란 저에게 있어서는 최태훈 감독님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독님이시고요. 제가 너무 많은 배구 외적인 것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감독님이 해주신 그런 말씀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최태훈 감독님 사랑합니다. 오케이 네. 끝! 네. 안녕하세요. 신영석입니다. 어떤 분에게는 제가 아직 현대 캐피탈 선수라고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간 거에 대해서 많이 또 서운해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한전 빅스톰에 온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저를 다 응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또 기뻐해 주시고 그런 팬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어디에 있던 이렇게 힘을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던 것 같습니다. 제 마지막 목표는 신영석이라는 센터가 잊혀지지 않는 센터가 되는 게 목표인데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밝게 뛰어다니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오케이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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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. 좀 냄새 날 것 같아요. 눈물을 보여. 아니 울어야 되는데 내가 눈물 전문인데. 아까 여기서 울면 돼요. 아니. 나를 이